어제 저녁 8시 15분쯤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길목인 삼거리에 모여들자 함께 복귀 중이던 임병장이 갑자기 수류탄 한 발을 꺼내 동료들을 향해 던졌습니다. 임병장은 이어 자신의 K2 소총으로 총격을 피해 뛰어가던 동료들을 향해 난사했고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우상탄 20발 이상무! 임병장은 다시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가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부대원들을 쏴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숨진 다섯 명 외에도 문모 하사와 김모 병장 등 두 명이 단통상을 입는 등 모두 일곱 명이 부상했습니다. 잘해. 현재 부상자 7명 중 중상자 2명은 국군 수도병원 등에서 응급수술을 완료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사고 직후 임병장은 자신의 K2 소총과 실탄 60여 발을 가지고 탈영했습니다.